정리 내가 하면 되니까요. 미연 씨 얼른 가서 밥 먹고 와요. 선생님, 머리만 갖고 가시면 어떡해요? 나는 함정에 빠졌어. 조진웅 주연, 이수연 감독 연출의 영화 해빙이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혹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일 기준으로 N포털 사이트 관람객 평점은 6.7, D포털 사이트의 평점은 5.2. 포털 사이트의 관람객 평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순 없지만 대체로 박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죠. 몇몇 관객들은 영화 포스터에 적힌 나는 함정에 빠져서라는 카피를 한 줄평으로 인용하며 해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호평을 하는 관객들은 주로 배우들의 연기를 칭찬하거나 참신한 연출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개봉과 동시에 호불호 갈리는 작품으로 부상한 해빙,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경기도 화정신도시 한 아파트 상가 신축 예정 부지에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고편의 배신입니다. 해빙의 예고편은 높은 예매율이 증명하듯 잘 만들어졌습니다. 무의식 중에 터져나오는 신구 선생님의 무시무시한 살인 고백. 팔라리는 한남대교에 몸통은 동호대교에 머리는 아직 냉장고 안에. 아유, 그거 돼지고기예요. 생고기를 씹어 삼키는 순간 입술 옆을 타고 흐르는 피. 사건을 추리하고 범인을 추격하는 것 같은 조진웅의 모습 등이 빠른 컷 편집과 긴장감 넘치는 음악을 통해 이 영화의 분위기를 보다 한층 자극적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실제 해빙은 예고편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스릴러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효과음이나 편집 기술이 가미되지 않았다면 일반 드라마 장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흐름이 잔잔하고 때에 따라 툭툭 끊기는 느낌을 주죠. 한마디로 일반 스릴러 문법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스릴러라고 말하면 누군가의 추격이나 추적으로 범인을 잡아낸다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면 이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스릴러는 아닙니다. 사실 이수연 감독은 언론 인터뷰나 영화 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화를 예고편의 분위기와 다르게 소개했습니다. 범인을 잡아내는 보통의 스릴러가 아닌 심리 스릴러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건이 아닌 인물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죠. 하지만 정작 그런 관람 포인트가 예고편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흥행을 위해서 기존에 성공한 스릴러 영화의 예고편 스타일을 답습해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예고편을 보는 관객들은 소위 낚였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 영화를 혹평할 수밖에 없죠. 이 귀한 건데 맛 좀 보시라고요? 아유, 뭐 이런 거는. 아니, 흥경막이야, 사람 흥경막. 예? 두 번째 이유는 감독의 연출 의도와 그 스타일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연 감독은 해빙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넓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고 대충 수습하며 넘어가는 관행을, 좁게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중년 남성이 가지는 중압감과 불안감을 스릴러라는 장르 안에 녹이려 애썼죠.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인상적으로 잘 전달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해빙의 전반과 후반은 문제집과 해설집처럼 나뉘는데요. 이 때문에 관객들은 앞서 불친절하게 널린 떡밥들을 하나씩 회수하느라 아주 분주한 감상을 해야 했죠. 물론 감독은 떡밥 회수가 이 영화의 중요한 지점이 아니라는 듯 빨간 펜 선생님처럼 친절히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 사이 감독의 메시지는 묻히거나 잊히죠. 이때 관객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내내 틱틱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여성이 갑자기 애교를 부리면서 술 한잔 하자고 달려드는 느낌이랄까요? 이럴 때 상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관객들은 영화가 스스로 내놓은 답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부에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니까요. 유시현 감독은 전반부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후반부는 관객들이 원하는 대로 연출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영화의 개성과 의미를 살리고 떡밥 회수를 통해 대중의 취향까지 사로잡으려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은 것이죠. 간혹 수면 내 시경 중에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속에 있는 얘기 같은 거요. 마지막 이유는 답정너 같은 빤한 반전입니다. 해빙은 나름 참신한 컨셉의 영화입니다. 수면 내시경 중인 사람이 무의식 중 자신의 살인을 고백한다는 설정부터 곳곳에 흥미를 끄는 요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반전은 스릴러를 좋아하는 관객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 반전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죠. 설마 그건 아니겠지 하고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추리했는데 답정너 같은 결말에 맥이 확 풀려버립니다. 나는 함정에 빠졌어. 너무나. 해빙에 관한 더 많은 얘기는 댓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무비였습니다.